능력해진 두피와 비듬균, 곰팡이균, 지루성 피부염은 물론 심할 경우 탈모까지. 안녕하세요. 데이원 클리닉 유민재 원장입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장마철에 악화되기 아주 쉽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못하면 능력해진 두피와 모발에 바람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피지와 땀 같은 노폐물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배출되고 비듬균, 곰팡이균 등의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비듬균은 피지 분비가 많은 두피에 서식하면서 모공을 막고 피부를 산성화시켜서 지루성 피부염은 물론 심한 경우 탈모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를 감은 후에는 두피 건조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빠른 건조를 위해 뜨거운 바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뜨거운 바람에 모발과 두피가 손상이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바람으로 수분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두피를 단시간 안에 말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먼지를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있는가 또는 팬을 청소하기 쉬운가. 두 번째, 두피까지 단시간에 건조할 수 있는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는가. 세 번째,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는 무게인가. 이세 가지 특징을 가진 샤프 헤어스타일러를 추천합니다.